필리핀 기상청에서는 10월 4일 필리핀에 인접한 해안에서 열대저압부가 생성되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 열대저압부는 필리핀 세부를 지나 필리핀의 서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필리핀을 관통한 이후에 필리핀 서해로 빠져나간 이후 17호 태풍 라이언록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필리핀 기상청의 예측으로는 최대 카테고리 3등급까지 발달했다가 중국 상륙전에는 카테고리 1등급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상륙전에는 많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현재 북서 태평양에는 92W와 93W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92W는 토요일에는 노란 서클의 중간 등급이었으나 일요일에는 높음 등급으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높음이란 24시간 이내에 열대 저기압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10월 4일 월요일에 노란 서클 중간 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기상청들의 시뮬레이션, 특히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을 보면 92W는 6일경에 태풍으로 발생하여 중국 하이난섬으로 갈 확률이 높지만 경로는 유동적입니다. 93W는 필리핀 동쪽 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하지만 아직 미 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의 번호는 부여부, 부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에서는 17호 태풍 라이언록은 홍콩 부분에 상륙 후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캐나다 기상청 CMC에서는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서 태풍으로 발달하여 중국 하이난섬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미 해군 글로벌 환경 모델 NAVGEM에서는 93W로 흡수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독일 기상청 아이콘에서는 홍콩 부근으로 북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이 되면 어느 정도 17호 태풍 라이언록의 대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